안녕하세요. 오늘 2시 제품 강의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중국에서 왔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 식품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를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애터미가 왔지만 저는 애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스폰서님이 제품을 저희 가게에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게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그 제품을 보고 제품이 좋다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저희 슈퍼의 단골 고객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애터미 제품을 구매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애터미를 돈으로 봤어요. 제품도 제대로 써보지도 않았고 제품을 전달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제품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나중에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하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셨다면 더 속도가 사업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믿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품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이브닝 케어 사정입니다. 네, 저는 애터미 제품을 요즘 이제 전달하러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터미 제품만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터미의 제품을 통해서 애터미의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애터미 회사의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어때요? 나가면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터미 치약 너무 좋다. 칫솔 너무 좋다. 유산균 좋다. 고등어 맛있다. 다 얘기를 해요. 해모임이 너무 좋다. 화장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꾸준히 우리 제품을 쓰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그냥 던져놓기만 하고 그 뒤에 후속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저도 물론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이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를 알려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품 전달을 할 때 정말 우리 좋은 제품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비밀들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자고 그분들한테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들도 같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좋은 제품인데. 네, 일단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애터미 제품은 먼저 발이 달리고 날개가 달려서 제품이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해외도 날아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브닝 세트 제품부터 볼 건데요. 저는 화장품을 구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브닝 세트를 권유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브닝 세트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화장품만 이제 생각을 하고 화장품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이브닝 세트를 안 쓰신다 그러면 저는 화장품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브닝 세트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사정을 갖고 왔는데요. 딥 클렌저 그리고 폼 클렌저 그리고 필링 젤 그다음에 필오브 마스크 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 그리고 이제 피지, 각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차 세안만으로는 우리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차 세안을 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딥클렌저가 이중 세안을 하는데 첫 번째 1차 세안을 할 때 딥클렌저를 얼굴에 이제 도포를 해서 발라놓고 우리 딥클렌저가 크림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흘러내리지도 않고 참 이제 좋은 딥클렌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이제 1차 세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딥클렌저죠. 그런데 이제 이 딥클렌저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씻어내는데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딥클렌저를 발랐을 때 그 영양 공급이 정말로 좋다는 거죠. 인삼 추출물하고 그리고 이제 당근 추출물 그리고
그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가서 녹차수까지 예, 그런 추출물들이 들어가서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데 진짜 좋은 탁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토코페놀과 당근 추출물이 우리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딥클렌저를 발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부가 지쳐있고 거칠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기름이 많은 사람들, 왠지 보면은 기름이 이제 개기름이 흐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피부가, 본인의 피부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근데 그런 수분이 부족한 피부도 이렇게 이제 우리 딥클렌저, 그리고 이제 또 완전히 건조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딥클렌저를 발라놓고 이제 한 2, 3분 정도 지나고 보면은 피부가 유연해지는 느낌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로 도포했을 때는 마사지 크림 효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딥클렌저여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 딥클렌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4종을 들고 나왔지만 4종 중에 진짜 제일 좋은 걸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 딥클렌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딥클렌저는 저녁에 들어가면은 화장 지울 때 일단 얼굴에 올려놓고 다니면서 제가 볼 일들을 봐요. 그럼 2, 3분 정도 지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딥클렌저 마사지를 해서 한번 이제 각티슈 같은 걸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포를 했을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이제 그 마사지 효과를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시간을 굳이 짜내서 밖에 나가서 이런 홈스테틱을 받지 않고 집에서 내가 손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만 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아침에도 딥클렌저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나면 얼굴에다 도포를 해놓고 마사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얼굴을 씻어냈을 때 더 얼굴이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분 1세트 4종 중에 4가지 중에 이 딥클렌저도 우리의 얼굴을 이제 맑고 투명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걸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딥클렌저를 쓰고 나면 이제 우리 폼클렌저 나옵니다. 이 폼클렌저는 진짜 솔리드 공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회장님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 넣어놓으셨을까요? 8,000원짜리 이 폼클렌저 하나를 가지고 혼자서 쓰면 진짜 몇 개월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폼클렌저를 좀 짜다 보면 실수로 많이 짰을 때는 온 가족이 같이 써도 되는 그런 폼클렌저입니다. 왜냐하면 솔리드 공법이란 뭐냐면 그 이제 큰 공장에서 할 때는 큰 그릇에다가 폼클렌저를 넣었는데 거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누르고 눌러서 그 안에 공기를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니까 이제 내용물만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폼클렌저가 그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폼클렌저가 무거워요. 그리고 요만큼만 짜서 콩알만큼만 짜서 물을 꼭 얹어서 거품을 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폼클렌저를 손에 비벼 가지고 얹어서 이제 바르고 나서 폼클렌저 별로 효과를 못 보겠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나가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대로 쓰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써봤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분명 사업자라고 하는데 딥클렌저를 발라놓고 바로 닦아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한 건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클렌저를 올렸을 때는 꼭 녹여서 닦아내는 부분,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녹여서 한 2, 3분 지났을 때 물처럼 됐을 때 그때 롤링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폼클렌저도 여기 팁이 하나라면 꼭 그 콩알만큼의 폼클렌저를 짜서 물을 꼭 위에다 얹어서 거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얹고 두 번 얹고 세 번 얹으세요. 그랬을 때 거품이 너무 이제 미세한 거품보다는 조금 이제 굵기가 좀 있는 그런 거품이 났을 때 얼굴에서 이제 씻겨지는 느낌이 더 잘 씻겨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한 번을 얹어서
아주 미세한 거품이었을 때 한번 세수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얹어서 조금 거품이 조금 굵어졌을 때 얼굴을 세수하는 거랑 어떤 느낌이 더 좋으신지. 그렇게 해서도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지성인 피부들은 한 번 더 이제 짜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 펌클렌저를 많이 써요. 일단 많이 주니까요. 많이 주니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는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을 씻고 나서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귀 있잖아요. 예, 지성인 피부들은 귀에 이 피지가 너무 많아요. 기름이 번들번들 거려요. 그래서 폼클렌저로 얼굴을 닦고 나서 나머지 잔여로 닦지 마시고 처음부터 나는 그 거품으로 여기를 귀를 닦으셔야지 귀도 아주 뽀득뽀득하게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폼클렌저 8,000원짜리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폼클렌저가 쓰고 나면 이제 당김이 없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면 뭐 남자들은 보통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씻고 나면 얼굴 엄청 땡겨요. 근데 다른 회사 폼클렌저도 별반 그 비누랑 차이 없거든요. 씻고 나면 엄청 땡겨요. 빨리 이제 스킨을 바르거나 화장품을 발라야 되는데 애터미의 폼클렌저는 씻고 나서 땡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내가 이제 머금고 있는 그 수분도 빼앗기지 않지만 공기 중에 있는 수분까지도 뺏어서 갖다 붙여놓는 그런 폼클렌저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예, 이런 분들이 특히 애터미 폼클렌저를 써보시면 그 효과를 톡톡히 보신답니다. 안 땡겨서 너무 좋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폼클렌저에도 또 이제 피부를 맑게 투명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분당탑에서 오전에 이제 스킨케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의 이제 체험만으로도 얼굴이 이제 환해졌어요. 맑아졌어요. 하고 들어오면 이제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질 제거. 필링 젤이죠. 필링 젤은 이제 우리 피부는 예, 나이가 들면서 28주기, 예, 28주기로 한 번씩 각질이 탈락이 되는데, 예, 나이가 들면서 탈락이 안 되고 우리 피부에 떡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 화장품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 각질들이 그 좋은 화장품들을 머금고 있대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지방, 그 뭐죠 이제 지방, 여기 지방이 쌓여 있어요. 피부 밑에. 그거 비립종, 비립종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비립종이 눈가나 이제 얼굴에 이마 같은데 비립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봤을 때는 그 영양이 안으로 침투돼서 들어가지 못했고 겉에서 이제 곧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도 애터미의 사종을 쓰고 나서 좋아지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는 꼭 물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는 화장실에 놓고 쓰지 마시고 각질 제거는 꼭 이제 그 어디 예, 방에다 놓고 예, 쓰는 그런 이제 화장대에다 놓고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올려놓고 이것도 한 2, 3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처음에는 젤 타입이에요. 그리고 안에 스크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각질 제거하면은 안에 스크럽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스크럽제가 거의 다 이제 유리거나 비닐로 되어 있어서 우리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는데 애터미는 이제 처음부터 그 스크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발라놓고 한 2, 3분 정도 지나면 이제 롤링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때 같은 게 하얀 때가 이제 일어납니다. 네, 그 일어나는 게 전체가 얼굴에서 일어나는 각질이 아니고 제품 자체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 이제 각질이나 그리고 안에 이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같이 일어나면서 제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애터미 각질 제거하면은 꼭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손도 말라 있고 얼굴도 말라 있고 환경도 건조한 데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오브 마스크팩인데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또 진짜로 좋아하는 필오브 마스크팩이에요. 이 팩은
요 모공 케어를 해주는 이제 그런 팩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팩을 발라놓고 한 2, 30분 되면은 팩을 떼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애터미의 이 필오브 마스크 팩은 붙여놓고 다 마른 상태에서도 떼어내지 않고 다음 날까지 주무시고 일어나서 뛰고 싶을 때 뛰시면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요 필오브 마스크 팩이 우리 얼굴에서 말랐을 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요. 그래서 이 필오브 마스크 팩이 우리 피부와 같이 숨을 쉬거든요. 같이 숨을 쉬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수분을 뺏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필오브 마스크 팩을 하기 전에는 아까 이제 빅 클렌저, 각질 제거, 그리고 폼 클렌저를 다 쓰시고 나서 애터미의 화장품 6종을 다 바르시고 나서 토너, 그리고 이제 앰플,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예, 이렇게까지 바르고 나서 그리고 필오브 마스크팩을 얹어서 바르면 훨씬 더 촉촉한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필오브 마스크팩이 우리의 피부를 이렇게 위로 탱탱하게 예, 위로 이제 또 당겨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필오브 마스크팩은 매일매일 써도 되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제품 중에 폼 클렌저 당연히 매일매일 써야 되고 디클렌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필오브 마스크 팩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신다 그러는데 매일매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매일매일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필오브 마스크 팩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애터미 스피루리나 있잖아요. 애터미 스피루리나를 섞어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스피루리나를 여기 필오브 마스크 팩에다 넣었더니 그 스피루리나 가루가 수분을 많이 빼앗아 가니까 조금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앰플을 한두 방울 정도 떨궈 넣어서 같이 믹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얹었더니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훨씬 더 촉촉하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떼어냈을 때 떼어낼 때도 이게 후루룩 예, 그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수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졌을 때 피부가 너무나도 탱탱하고 반짝반짝한 그런 피부를 이제 아침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사정이었고요.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이 체험들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예전에는 눕혀놓고 저희가 디클렌저입니다, 폼클렌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울도 가끔씩 중간에 비춰주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 누워서 눈 감고 머리 끄덕끄덕 거려요.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이걸 사정을 구매해서 돌아가시면 아주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예, 전혀 아니더라고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예, 누워서 자기 바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1대1로 마주 앉아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직접 바를 수 있게끔 직접 디클렌저도 올려서 녹는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롤링을 하고 닦아내시고 또 이제 각질 제거 그다음에 이제 폼클렌저까지 다 사용하는 법까지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니까 집에 가서 쓰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나가서 본인이 얘기할 때도 훨씬 똑같이 들었던 대로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사업자가 돼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런 제품들을 전달할 때 폼클렌저가 8,000원이다 그러면 8,000원 싸구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가 지금까지의 해왔던 것들, 우리 회장님은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데만 지금까지 집중하셨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애터미의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싼 이유는 또 있어요. 예, 우리 회사는 살림을 아주 잘 살아요. 예, 다른 회사에서는 살림을 사는데 전체 매출에 막 35%가 들어간다는데 25% 이상이 들어간다는데 애터미는 8.9%밖에 안 들어가요. 그 남는 비용을 가지고 이 제품들을 절감시켜서 이렇게 우리한테 8,000원에 줄 수 있어요. 네, 이런 얘기들을 또 전달을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펌클렌저 같은 경우 선크림을 씻어내는 그런 기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드샵에 지나가면서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선크림을 씻어내는 폼클렌저 주세요 그러면 그 폼클렌저가 거의 2-3만 원대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것까지 씻어낼 수 있는데 8천 원이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알겠습니다. 콜마에서 나오는 제품이라서 믿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콜마가 어딘지도 몰라요. 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믿으신다 그래요. 맞아요. 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콜마 얘기가 또 들어가죠. 콜마가 애터미 중국이 이제 중국 애터미가 오픈되기 전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부지만큼의 그 똑같은 부지를 늘려서 두 배로 되는 부지를 이제 구매를 했다. 그리고 이제 100톤을 생산했다면 그때 당시 200톤의 원료를 생산을 했다. 예, 이렇게 콜마하고 애터미와의 직접적인 이제 연관 관계. 예,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 폼클렌저 하나, 딥클렌저 하나가 8,000원짜리가 아니라 진짜로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진짜 착하구나. 우리한테 이런 걸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품에 대한 감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서 많이 앉아서 들어보신 분들은 제품에 대한 감동이 처음에는 이제 제품에 자꾸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애터미는 왜 자꾸 제품에 감동을 받는다 그러지?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감동이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똑같이 나랑 똑같은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런 감정을 받았다면 그분들도 똑같이 그런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가치를 같이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8,000원이라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사정을 다 해도 3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거기다 또 만 포인트까지 주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요거를 갖고 나왔어요. 애터미의 주력 상품이죠. 네, 얼마 전에 화장품이 세종대왕상을 받았다. 예, IR52 장영실상을 받았다. NEP 인증을 받았다. 또 그러고 뭐 하나 또 있잖아요. 우리 그 차세대 인류 화장품 이런 칭호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세종대왕상을 우리만 아는 거지. 저도 세종대왕상 하니까 세종대왕상이 도대체 뭐지? 몰랐었어요. 근데 특허청에서 주는 그런 유일한 대단한 상이더라고요. 과학업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대단한 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세종대왕상을 받았어요.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세종대왕상이 특허청에서 13만 건이 등록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특허청에서 애터미 화장품도 가고 다른 데서도 다 갔겠죠. 갔는데 애터미 화장품이 유일하게 1등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화장품이 1등을 한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1등을 했는지. 아, 그리고 공동 1등이 그 인공혈관이, 인공혈관 그 기술이 공동 1등을 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한번 뒤에서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애터미, 이 셀렉티브에 들어간 이제 그 성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EGF 성분인데, 1kg에 1조 4천억을 하는, 4천억씩 하는 그런 이제 고가의 원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화장품이 만들어질 때, 이 고가의 원료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뒤에 이제 이렇게 그 총을 들고, 그렇게 이제 같이 운반이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들어간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는 분명 이런 고가의 라인이 있음에도, 이런 고가의 라인을 놓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원료가 애터미에서는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 메타세콰이어 나무에서 100년 이상 된 나무에서 이제 턴오버 주기를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이제 고효능 물질이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100년이 지나 그 나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피부 항산화 피부가 노화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도르민 기술, 그러니까 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멈춰서. 그러니까 시간을 멈춰가지고 우리의 피부에 이제 휴먼기를 이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이제 대추 아저씨를 발아를 시켰더니 4,000년을 쉬었는데도 그 뒤에 그 씨앗이 발아가 됐어요. 그러면은 4,000년 동안 쉬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애터미 화장품을 쓰신 분들의 이제 피부가 지금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안티에이징 그냥 피부의 노화를 멈추는 게 아니라 디에이징 그 뒤에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예, 70대는 60대, 50대로 돌아가고 네, 40대는 30대, 20대로 돌아가는 그런 피부로 만들어 준다. 네. 그리고 여기 도르밍 기술이 있어요. 예. 도르밍 기술 좀 전에 얘기했고요. 루핀 단백질은 이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피부의 사슬층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채워주면은 우리의 그 주름이 다시 이제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탱탱해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화장품은 그런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그죠? 화장품이 아무리 고가의 라인이고 좋은 화장품이었다 그래도 그 화장품이 내 피부에 발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젊어졌다 그런 화장품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물어도 봤어요. 그런 화장품을 봤냐고요. 못 봤대요. 네. 근데 애터미 화장품이 이런 루핀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나의 이제 그 주름에 무너진 그 사슬층에 들어가서 단백질이 꽉꽉 채워지면서 예, 피부에 주름이 이제 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네 가지 좋은 고효능의 원료를 지금 애터미에서는 전달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예, 요 부분이 전달 기술이 전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 기술을 통해서 그 좋은 성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갖다가 바로바로 이제 갖다 꽂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필요하면 예, 피부가 이제 주름이 있는 곳에는 주름을 펴주게 하고 이제 어두운 곳에 가서 맑게 해주고 예, 처져진 데 가서 이제 리프팅 시켜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예, 전달 기술이 요 전달 기술이 이번에 이제 세종대왕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필요 없죠. 여기 임상실험을 거친 걸 보시면 4주 전하고 4주 후 이렇게 이제 탱탱하게 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주름도 4주 전하고 사용 4주 후에 이제 그 요거 비교표죠. 임상실험을 다 테스트한 결과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상실험 테스트 결과 2017년 9월 달에 애터미 이 6종 화장품이 탄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몇 년이에요? 17년이면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애터미 사업을 그때부터 그 전서부터 해왔던 분들은 2017년에 이 화장품이 6종 화장품이 나왔을 때 보름을 쓰고 나서 기존의 사업을 3년 이상 했던 분들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피부에 애터미의 그 좋은 영양분을 바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걸 썼을 때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전에 좋은 걸 발랐던 분들은 이걸 바르고 나서 훨씬 빠른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5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애터미 화장품을 쓰신 분들이 정말로 피부가 젊은 피부로 돌아가는 것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가격이 얼마냐고요? 네, 19만 8천 원이죠. 그러니까 이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신 분들이 콜마 BNH에서 이 애터미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신 이분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좋은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본인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만 8천 원이라는 이 가격에 팔리는 애터미 화장품이 너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속상하다고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이 19만 8천 원짜리가 아니라 정말로 시중에 나갔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화장품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가서 제품을 전달할 때 화장품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화장품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따끔따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막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타겟팅 하는 기술, 우리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화장품을 발라서 그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런 화장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의 그렇게 사막 같은 내 건조한 피부에 애터미 화장품을 발랐더니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논밭에 물을 갖다 부으면 밑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얼굴에 이렇게 그 영양을 직접적으로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 영양을 발랐더니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처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고객 한 명이 더페인 로션을 썼는데 따끔따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하라고 이제 그 파트너가 이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반품도 괜찮은데 일단은 그분한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 화장품을 더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하면서 중간에 체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마텍스사의 이제 안전 테스트까지 다 거쳐서 아기까지도 써도 되는 앰플 같은 경우는 저희 아기가 얼굴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도 저는 자주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전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분한테 전달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반응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따끔따끔하다는 그 반응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애터미의 화장품 그리고 애터미 제품들을 더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제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사업자 그 소비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 이렇게 이제 앱솔루트 제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발판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애터미의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